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우 团장이 그 뚜청 일당을 모시고 문제의 도박장으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생각 밖으로 도박장 문 밖은 썰렁한 게 아니겠습니까? 우 团장이 아까 떠나기 전에 이미 놈들한테 간다고 전화까지 했었는데 말이었죠. 만약 이곳이 사장이 멘트를 주겠으면 친히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이 아래 것들을 마중 보냈을 게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이게 뭐죠? 완전 텅 비어서 썰렁한데요. 그러자 이 우 团장은 느꼈다는데 요번에 이 일 쉽지만 않을 거란 사실 말입니다. 이어 다들 함께 이 안에 사장실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네, 이 지하 도박장이 사자의 류이타이가 글쎄 왼손에 와인잔을 딱 들고 이 오른손에 시가담배를 딱 끼고 팔쩍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어르신들이 왔는데 이 일어나지도 않고 말이었지. 어 왔니? 앉아라. 그러자 어 왔니? 앉아라? 아니 이 태도 이것도 뭐죠? 뚜청은 이놈 첫 인상부터가 확 맘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류위타이는 대체 어떠한 든든한 백이 있었길래 이러는 걸까요? 이 우 团장 일당이 자리에 앉자 그 류위타이가 이 와인잔을 슬슬 흔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답니다. 우 团장 우리 비록 전에 술 한 잔 함께 마신 2년밖에 안 되지만 말이다. 너무 무리한 요구 조건이 아닌 이상은 내 봐줄 테니까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. 그래 대체 뭔 일인데? 네 이는 지금 뭔 뜻이겠습니까? 이 얘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랑 나랑은 그만큼밖에 안 된다고 선부터 긋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우 团장의 얼굴 색은 이 울그락불그락 했었고 곁에서 뚜청도 툴툴거리는 거였다는데 자 뉘기야 에? 뉘기인데 저리도 쎘냐 하냐 하고요. 이어 우 团장이 입을 여는데 류 사장 여기 우리 친구 짱허가 이곳에서 17억 위에는 잃었다길래 내 이렇게 찾아온 게다. 어떠야? 그래서 니 내 매즈를 주게 안 주게? 뭐? 그 우 团장도 이 다짜고짜 확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 내 우 团장이 공산당 이세들 앞에서야 한마디 개지만 니까지 그 뭐냐고요? 하지만 뭐? 17억 위에? 그러자 류위타이는 이 다짜고짜 전화기를 들어서 밖에 도박장 매니저를 부르는 거였다고 합니다. 야 저기 저는 막 우리 가게에서 17억 위에는 잃었다고 하는데 이 확실하냐 하고요. 그러자 불려 들어온 매니저가 이 확실하다고 머리를 끄덕이는 거였었는데 이놈들이 짱허를 감금까지 했었는데 왜 인상이 없겠습니까? 그러자 류위타이가 이 능청스럽게 웃는 거였답니다. 17억 위엔이라 야 니 돈이 많다. 아니 근데 이러면 이렇지 뭘 또 굳이굳이하게 돌려받으려고 한다니. 에? 너 혹시 동북에서 왔니? 네 이 남방의 놈들은 보통 이 동북삼성 사람들을 무식하게만 세다고 깔보는 성향이 있는데 뭐? 저놈이 곁에서 웬만히 욱하려고 하는데 그 우 团장이 이 급급히 말리는 거였다고 합니다. 어이 류 사자야 우리가 지금 누구의 부름을 받고 왔는지 아니 그 광동성이 예산거를 통해서 찾아온 게다 이놈아. 너 설마 이 광동성에서 살면서 예산거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지? 예산거? 그 예가 집안이 셋째 귀공자 예산거? 그제야 류위타이가 이 화들짝 놀라면서 벌떠덕 일어나 앉는 거였다는데 그리고는 와인잔도 내려놓고 이 시가담배도 끄고 헤헤헤 거리며 공손하게 앉았다고 합니다. 네, 그 광동성에서 예상거의 멘트는 그야말로 이러한 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. 오, 예상거의 부름을 받고 왔어? 그렇다면야 이 무조건 멘트가 있지. 야들아 그 뭐하니 밖에서 그 제일 좋은 차로 올려라. 하지만 우 团장이 이 시끄럽다는 듯이 손을 허이허이 졌는데 됐고 내도 용무가 바쁘다. 내 그냥 요것만 얘기할게. 여기 이 친구가 17억 위에는 잃었다고 하는데 되찾아가야겠다. 예. 류위타이가 이 흔쾌히 머리를 끄덕이는 거였다는데 예상그 어르신이 어명이신데 이 당연하게 받들어야죠. 그래야죠. 자 이럽시다. 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. 17억 중에서 저 7억 위에는 돌려드리겠습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도박장에서 주는 제일 큰 예의죠. 그 예상거가 나선 일이라는데 이만큼한 멘트 있습니다. 네 원래 그 바닥에서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7억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다 이 또라이 뚜청 때문에 일이 커진 게 아니겠습니까? 7억? 헤? 7억 같은 소리 하고 나 자빠졌네. 17억 위엔이다. 내 전부 다 받아가야 쓰겄다.
그러자 말입니다. 이 류위타이가 지금 놈들한테 친히 잔무를 따라주며 그 얘기를 듣고는 이 한참 동안 멍해졌다고 하는데, 이어? 류위타이 이놈이 글쎄 이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 지금 나를 웃기려고 하는 게 맞지? 에? 뭐 전부를 다 받아가? 내 이 도박판에서 30년을 뒹굴었는데 또 그러한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. 어이 우판장이, 너 혹시 가짜 술을 처음 마셨니? 에?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리고 있어. 그 류사자의 얼굴색이 헤헤헤헤 거리다가 또 삐딱하게 확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우판장도 이 차장을 채상에 딱 하고 놓는 거였다는데, 뭐 가짜 술? 헛소리? 너 말 다 했니? 내 수하의 2천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团장인데 너 같은 거한테서 이러한 소리 들어야겠니? 네, 그 우团장도 이제 빡쳐놨다고 합니다. 예상권은 둘째치고 그 자신도 이 뚱관에서 이 한멘트 하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려지더니 거의 열 서녀 명이나 되는 경비원들이 들어오면서 이 권총을 들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는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제일 험악하다는 지하 도박장이잖아. 이러한 조치는 다 기본이겠죠. 그러자 류사자가 얘기하는데, 너까지 단장은 물론이고 그 예상거가 친히 찾아와도 전부는 안 돼. 아니 우리는 뭐 맨몸으로 장사하는가 하니? 이 우리 뒤에는 백이 없는 것 같냐고. 너희들 안 되겠다. 이제 7억이 아니라 일전 한 푼도 없다 이것들아. 이 살겠으면 싹 다 꺼져라. 그러자 우판장이 이를 악물고 요 한마디만 더 묻었다는데, 너 방금 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니? 응? 확실하야? 하고요. 그러자 내 류위타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거절하고 했다. 왜? 왜 달통이 안 되나 이것들아? 그러자 말입니다. 그 열 서녀 명의 경비원들이 이 다들 권총들을 철컹하고 장전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딱 봐도 이놈들은 뭔가 단단히 믿고 있는 뒷배경이 있었고 진짜로 쏠 담당도 되는 놈들 같았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 아무리 군이 团장이라 하지만 권총 앞에서 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냥 이를 뿌드득 갈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외난과 두우청은 참느냐고요? 여기 예상거의 천하인데 이러한 데서 앞장서서 나대면 오히려 실수하는 거라고 합니다. 그렇게 놈들한테서 쫓겨나 우团장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얼굴색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고 하는데, 네 그냥 화. 하지만 이놈은 모든 결정을 혼자서 내릴 수 없었고 다 그 자신이 주인이 예상크한테 물어봐야 했다고 합니다. 다짜고짜 전화를 넣어서 그 예상크한테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, 그러자 그런 일이 있었어? 예상크는 너무나도 어김막혀서 한참 동안 조용했었다고 하는데, 하참 여기 광동성 안에서 일개 지하 도박장을 하는 놈이 내 멘즈를 안 준다고? 아니 이게 실화냐 하고요. 그러자 우판장이 이 군대 경례를 척 올리는데,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어르신, 제가 싹 다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. 그러면 왜 군이 团장이 이 백수 건달 예상그한테 명령을 요구할까요? 네, 만약 우团장이 군을 움직여서 이 복수를 하게 된다면 위쪽 광동성 군부로부터 이 큰 책임을 물을 게 아니겠습니까? 무조건 그 예상그의 입김이 있어야 자신이 모가지가 무사할 테니 말이었죠. 하지만 예상그는 잠깐만 기다려봐를 하는데, 이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예상그가 어떻게 그 밑에서 주먹을 쓰는 놈들과 똑같이 욱하겠습니까? 우团장아, 너 조금만 기다려봐. 내 그놈한테 전화 한 넣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결정하자. 그놈 배후에 대체 누가 있는지 내 알아봐야겠으니 말이다. 그야말로 쓰지쓰비 빨장빨성이라고 나를 알고 적을 잘 알아야 이 백전백승일 테니 말이었죠. 이어 류위타이한테 전화를 건 예상거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? 네, 한참이 지나자 삘리삘리 이 우团장한테 다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. 우团장아, 내 예가다. 내 지금 명령한다. 그 도박꾼을 당장 밀어버려라. 알았니? 너 이놈 내 말 똑똑히 들었니? 작살을 내는 게 아니고 밀어버리라고 말이다. 에? 그 후과는 내가 다 책임진다. 너 먼저 군을 움직이고 있어라. 내도 지금 당장 출발해서 그 뚱관으로 달려갈게. 이것들이 내 예상거의 성질을 벌써 다 까먹었나 보다. 에? 내 직접 지휘해서 그놈들 아지트를 확 다 밀어버리는 걸 한번 봐라.
그러자 우탄장이 예 어르신 그러면 이 예 쌍거가 왜 이러냐고요? 왜냐면 예 쌍거가 그 류위타이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네, 그만 그놈한테 욕지거리를 먹었다고 합니다. 네가 그 예 쌍거니? 그래서 뭐? 뭘? 어쩌라고? 내 너랑 얘기할게. 만약에 있잖아? 요 옆에 골목의 시장 바닥에서 이 야채를 파는 아줌마가 나서서 좀 돌려달라면 내 멘즈를 주겠는데 말이다. 근데 이제 네 이해 쌍거가 나서도 이 일전남부도 없다. 알았나? 마 이곳을 치겠다고? 그러자 류위타이가 웃었다는데 와라 와 보라고 이놈아 너 조금만 기다려봐라. 내 뒤에 어르신이 누구신지 너한테 전화를 한번 넣으라고 해볼게. 뭐? 네, 아마 그 예상권은 이제껏 이러한 놈을 구경도 못해봤겠는데 광동성에서 이해가 가문의 영향력은 정말로 어마어마했었거든요. 그건 98년도가 아니다 지금도 말입니다. 근데 이놈이 감히 네, 이 세상에 이 류사자같이 상식이 다 안 통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럼 이 예상거가 뭐 또 놈이 뒷배경이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며 참겠습니까? 다짜고짜 우탄장한테 전화해서 이 뿌리채 뽑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라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그 우탄장이 두 눈가리에서 글쎄 살기가 촤촤촤 넘치며 다짜고짜 핸드폰을 드는 거였다는데 왜 련장이니? 내다 우탄장이다. 내 지금부터 하는 얘기 똑똑히 들어라. 전쟁이다 이것들아. 너희네 련에 이 100명의 군사들 모두 다 집합시켜. 이 자동 소총뿐만 아니라 곡괭이와 망치까지 다들 챙겨내라. 그리고 이 부근의 공사 현장에 연락해서 불도저도 한 대 끌고 오고 말이다. 여기 내 건물 하나를 이 통째로 밀어버려야겠다. 네, 그러자 100여 명의 군대들은 이 가슴에다 자동 소총을 메고 또한 이 어깨에다는 곡괭이를 메고 준비를 다 끝마쳤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곁에서 따지는 놀라서 휘둥그레해졌다고 합니다. 아니 저 지하 도박장에서 정말로 예상거한테 달려드냐 하고요. 아니 이거야말로 진보판이 진월장 장군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두청 이놈은 또 흥미진진해서 좋아 죽는데 아니 또 어디서 이러한 재미있는 구경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. 그러면 이 우탄장이 군사들도 움직이고 예상거도 이 차량에 앉아서 달려오고 있는 순간 이 류위타이 측은 어떠했을까요? 저쪽에서 다들 지금 바쁘게 움직여 대는데 정작 그 류위타이는 뭐 대수롭지 않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이 여기를 쳐들어와 놀고 자빠졌네. 여기 주인이 대체 누구 줄 알고? 에이? 내 전화 한 통이면 너희들 납작해야 돼 이것들아. 그 류위타이는 아주 느긋하게 전화 한 통을 하는 거였다는데 예 어르신 어떻게 통화가 괜찮을까요? 그러면 과연 이 류위타이한테 이러한 큰 자신감을 준 이놈은 누굴까요? 이 시각 광동성이 아니다 이 심천에 있는 한 커다란 대저택인데 한 백발이 장창한 90대 할아버지가 지금 이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그야말로 天伦之乐 즉 노년이 행복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. 샤오류야 여기서 샤오란 작다는 뜻인데 자신보다 어린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인데 이 백발이 창창한 할아버지는 성씨가 백가인데 웬만한 신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혹시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던 심천의 쥐인거 기억나십니까? 이 쥐인거는 리정광의 큰형님이 짜다의 큰형님이라고 합니다. 그럼 이 쥐인거는 또 어느 집 자식이냐고요? 네 이놈이 애비 또한 엄청난 놈인데 왕전이라고 이 세중국 개국 공신인데 마오쩌둥이 최측근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마오쩌둥이 죽자 또 덩샤오핑을 도와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으며 한때는 중국이 2인 자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. 이 성씨가 백가인 할아버지가 바로 이러한 왕전과 이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었으며 그 영향력도 엄청난 놈이라고 합니다. 이어 백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류사자 내 지금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느라고 정신없다. 그래 무슨 일인데 그 가게는 잘 돌아가니? 사실 중국의 이러한 지하 도박장은 말입니다 외부에 알려진 사장은 다들 바지 사장이고 라오바이토 같은 놈들이 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데 어르신 이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. 요번 분기만 해도 이 순이익이 30억 위에는 돌파했습니다. 여러분 불과 3개월 만에 이 순이익이 30억 위엔이라니
그럼 이놈들이 1년의 순이익은 얼마나 되겠습니까? 하여 중국의 최고층의 놈들은 술집이나 떡집 같은 걸 시시해서 안 하고 이 도박장 하나만으로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어르신, 문제가 생겨서 그럽니다. 손님 하나가 17억 위에는 이러는데 그새 광동성의 예산 거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로바이터는 예, 로산이 사람이다. 그래, 그렇다면야 그 멘트를 줘야지. 그 집에 예재인이랑 다 예전에 내 면목이 있다. 그 17억 중에서 그 한 절반쯤은 돌려줘. 원래 돈이대로 말하면 이런 도박 금액이 절반이 이렇게 제일 컸다는데, 하지만 류 사장이 얘기하는데, 어르신 만약 그러했더라면 저 전화도 안 드렸죠. 근데 글쎄 그놈들이 이 17억 위에는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냐고요. 뭐 전부 다? 그러자 러바이터가 얘기하는데, 그 전부 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. 알았다, 내가 그 예간의 장남한테 전화해볼게. 그러니 쇼류, 니는 이제 상관 안 해도 돼. 그렇게 로바이터가 이 전화를 툭 끊은 거였다는데, 그러면 말입니다, 이 일은 과연 어떻게 발전될까요? 진짜로 이 한바탕 할 수가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, 다음 회에 또